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18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문제예요. 자, 제 과목은 회로이론이고, 자, 회로이론 10문제 냈었어요. 자, 11번 문제. 대칭제법법에서 대칭분을 각 상전하 표시한 것중 틀린 것은? 뭐, 요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겠죠? 우리가, 대칭분. 대칭분은 세 가지가 있다. 당연히 영상, 지금 문제에서 보기가 전압이니까 영상 전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상 전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상 전압. 뭐요 기본적인 식을 물어본 거죠. 자, 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암기하는 방법. 영상 문제 지금 상전압 주어졌으니까 E0, E1, E2 각각 영상, 정상, 역상을 표시하는 그 청자 붙여주시고 공통점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각상의 전압 EA, EP, EC. 그 다음에 요 밑에도 EA, EP, EC. 그 다음에 EA, EP, EC. 자, 여기까지는 세 공식이 공통점 똑같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각도, 연산자 붙여줘야죠. 우리가 연산자 기호. A는 크기가 1을 가지면서 120도를 말하는 거고, A 제곱은 크기가 1이면서 240도 말하는 거죠. 근데 영상분은 영상전압은 위상차가 없죠. 요 A나 A제곱 붙일 필요가 없어요. 0도, 0도, 0도. 위상각이 똑같다. 그래서 영상분이다. 정상은요. 정상은 요 각도가 정상인 방향으로 나와줘야 돼. 여기가 0도. 이쪽으로 가면 얘가 120도. 여기가 240도. 따라서 영상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회전, 플러스 방향.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정상분이니까 0도, 그 다음에 120도, 240도. 역상은요. 역상은 요 반대로 회전하는 거죠. 반대로 회전하니까 120도 먼저 놔야 되고, 그 다음에 240도 순. 따라서 역상은 0도, 240도, 그 다음에 120도. 그러니까 요 연산자 위치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1번 문제가 틀린 건 뭐요? E3란 것 자체가 없죠, 아예. E0, E1, E2만 있을 뿐이지 벌써 E3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식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요. 이건 과도현상 문제죠. R을 직렬회로. 자,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R을 직렬회로. 전압 E가 걸려 있고, 여기에 스위치 있고. 자, RL, R. 그다음에 L, RL 직렬회로 과도진료 I. 자, 스위치를 갖다가 처음에 닫는 순간 그때 그려보면 얘가 전류 I고 0에서부터 시간 t 무한대까지 처음에 스위치를 닫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전압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이때가 어느 순간이에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그때 요 과도전류, 요 일부분, 요 일부분의 과도전류 I는 당연히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T다라고 제가 기본 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계속 닫고 있으면은 이제 일정한 전류 흐르는 거죠. 정상전류. 요때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상전류. 정상전류는 R분의 2만큼 가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정상 전류는 I는 R분의 2다. 이제 이때 정상 전류는 스위치를 계속 닫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변화분이 없으니까 스위치를 반대로 열어봐야죠. 반대로 거꾸로 스위치를 회로해서 분리시킨다. 회로를 갖다 스위치를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요 스위치를 연다는 얘기는 전압을 갖다가 공급을 중단한다는 얘기거든요. 회로에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감소하겠죠. 감소 전류. 따라서 세 번째, 이때 전류 I는 U의 값에서 요게 빠져버리고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로 표현한다. 자, 과도현상, RL 직렬일 때 과도현상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위치를 갖다가 닫을 때, 닫고 있을 때, 열 때, 그때 전류의 상태 변화 이런 세 단계로 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왜 설명하느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현재 스위치가 2라고 3. 그러니까 2라고 3이란 건 지금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로 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스위치를 갖다가 1번에서 2번을 옮겼다는 얘기죠. 즉, 여기다가 덧칠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거거든요. 즉, 더 이상 직류전압 1을 갖다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1번 위치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2번 위치로 옮겼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태였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2로 옮겼다. 전원을 갖다가 공급에 중단했다. 이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바로 요 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잖아요. I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R분의 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T라는 이 상태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R분의 1초. 그러면 여기서 시간 T가 몇 초라는 얘기예요? R분의 L초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R하고 여기는 R은 약분되죠. 여기는 L하고 여기는 L도 약분되죠.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R분의 2의 익스포넨셜에 다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계산기로 계산해 볼수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0.368 정도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야. 따라서 요 문제 최종 정답은 뭐예요? R분의 2 정상 전류에 대해서 0.368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 즉 R분의 1 초일 때 이때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요 문제는 스위치를 1번 위치에서 2번에 옮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요 회로의 전원 공급을 중단했다. 스위치를 개방할 때맨 끝에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